댓글 달렸다. 맨누지 됐다. 안녕하세요, 연습 여러분. 안녕. 안녕. 많이 아프지가 않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저녁이에요. 연습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근데 진짜 화면에 더 새빨갛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와, 대박. 진짜 빨개. 고양이 두 마리. 어서오세요. 이 조합은 처음이죠, 여러분. 앙큼한 고양이와 아호가 만났습니다. 두둥 두둥. 제가 브이앱으로 이렇게 빨간 머리로 브이앱한 건 처음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더 아, 처음인가? 네, 처음이에요. 보니까 처음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설린 언니랑 지우 언니랑 이렇게 세 명이서 검정 머리를 했을 때 마지막이었어. 네, 저희 밥 먹었어요. 네. 머리에 불이 난 건가요? 불 안 났는데요. 오늘 뭐 할 거니? 오늘 저희요? 뭐 할까요? 그러게요. 여러분 댓글로 그냥 막 해주세요. 달아줘요. 내 마음을 작동, 내 마음을 작동, 내 마음을 작동. 이거 누구야? 진이야. 나 혜원인데 우리 컴백곡 뭐였지? 네? 진짜? 진짜? 진짜 혜원이면은 대박인데? 아니 컴백하기 브이앱이 뭐예요? 아아 진짜 아 맞다 저번에 인스타 라이브 이색이었어. 인별 라이브 때 이색이었어. 하지만 브이앱은 처음이라고요. 그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사실 더 빨개졌어요, 사실은. 완전 쨍한 색감. 저는 갈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 번 더 좀 진하게 할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을. 빛 받아서 더 밝아보는 것도 있고. 와, 진짜 갈색으로 나온다. 바로 여기 전통으로 빛이 있어가지고. 갈색처럼 보이네요. 그러게요. 우리 다 염색 잘 어울린대요. 감사합니다. 굿. 여러분 TMI 하나 말하자면 머리를 감을 때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빨간 색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땀 흘릴 때도 그래요. 그래서 옷 만약에 하얀색 입으면 다 막 물들어가지고 여기 카라가 넥카라 부분이 조금 빨갛게 묻는데 그래도 뭐 오늘은 땀 안 흘리니까 괜찮아요. 저 하얀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 하얀색 옷 많이 못 입어서 좀 아쉬워요. 규진이 머리에서 피가? 아니에요. 피 아니라고요. 규진이는 멤버 언니들 뭐라고 저장했어? 이거 연락처요? 저는 다 이렇게 똑같이 해야 하는데 잠시만요. 다
뭐 윤진 언니면은 최윤진 언니 빨간 하트, 김지우 언니 빨간 하트, 오혜원 언니 빨간 하트, 배진솔 언니 빨간 하트, 설윤아 언니 빨간 하트, 릴리 언니 빨간 하트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누가 자꾸 장난치네. 이번에 베이가 나왔네. 베이. 진짜? 지아, 지니야 나 베이인데 우리 신곡 노래 이름 뭐였지? 진짜? 이거 진짜 언니들 언니들 딱 아니에요? 전 언니들 뜬 거 아니야? 엠믹스 해원 베이. 귀신이 머리에 불이 났는데 물 좀 주실래요? 뭐야? 아 근데 닉네임 다르죠? 응. 에이 그러면은 애써들이 다 장난치는 거 같아요. 깜짝아. 네 여기 회사예요. 진희 언니 나 귀진인데 우리 신곡 후렴은 뭐였지? 너무 웃기다. 진희 언니 나 귀진인데 우리 신곡 후렴은 뭐였지? 어, 난 한 번도 이런 거 보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댓글 써본 적이 없는데. 엔써분들이 지금 제 머리 토마토 같다 그러고 제 머리 딸기 같다 그러시고 제 머리 사과 같다 그러시고 아주 채소 과일 다 나왔네요. 제티야 이거 뭐지?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 꽃? 꽃 같은 게 있어요. 꽃 약간 유리 모양, 약간 유리로 된 꽃인 것 같아요. 꽃 모양 유리.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이야 이번에 MBTI 새로 나온 거 해봤어? 저 해봤거든요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아 네 저 먼저 언니 저 먼저 할게요. 네. 언니는 하이라이트. 저는 ESFJ였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이게 뭐 질문이 바뀌었는데 전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ESFJ 좋아요. 저는 바뀐 사람 많더라고요. 이번에 질문이 바뀌지고 바뀌지고 했는데 충격적인 아 근데 조금 예상하셨을 그거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이 뭐죠? 뭐였지? ISFP? INFP? ISFP. 그렇다 나왔어요. 와우. 아이가 나왔어요. 역시 그럴 것 같았어. 어 슬퍼. 난 정말 인 줄 알았는데. No. 아니 이거 저희 짤 많잖아요. 이랑 아이 차이. 근데 거기에 윤지 언니가 되게 윤지 언니랑 아이 같았어. 진짜. 아. 약간 이들의 행동과 아이 그 딱 이 두 명이 설윤 언니와 진이 언니 딱 이 두 명이랑 아 저희 나머지 이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 윤지 언니 무조건 아이다라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언니가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나랑 다른데요? MBTI 뭐지? 나 잠깐만. 근데 유나씨가 ISF 맞아. 어? 잠시만. INFP 아니에요? 어 맞는데? 나? ISFP. 어? 유나가 INFP 아니에요? 아니요 유진언니 ISFP인데. 뭐지? FP 똑같나 봐요. 진짜? 최근에 바꾼 거 아닌가? 저 모험가 형이라 나왔거든요? 뭐지?
어, 뭐야? 똑같네, 그럼? 그런가 봐요. 나도 방금 알았어. 유나가 이번에 ISFP랑 ISTP 이렇게 나왔네. 아 진짜? 오 대박. 여러분 이거 필터 때문에 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는 이렇게 쨍하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진짜 제가 화면에 봐도 너무너무 새빨간 토마토 같아요. 멋쟁이 토마토 친교장. 갑자기 이 댓글을 봤어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야. 이거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간장 공장 공장장 장 공장장이라고? 우리가 이따가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여리올 선미 선배님의 여리올라 안 말아요? 제가 같이 쳐다래요. 어? 이 엉덩이 이렇게. 아는 옆 한 줌 쳐요. 분위기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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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열이 올라요. 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 노래. 약간 제 정수리에서 빛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소리요? 아니 빛이 어떻게 좀 땡겨야 되나? 너무 정통으로 제 머리에 빛이.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아주 되게 머릿결 좋아 보여요. 오늘 진짜 머릿결 좋아 보여. 오늘 약간 머리가 하지만 머리를 제가 좀 상했다. 펴서 그나마 좀 찰랑찰랑 하게 보일 것 같은데. 아 이지 선배님의 신곡 댓글이 많으신데요. 당연히 저희 진짜 자주 듣고 있어요. 진짜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Put my sneakers on. Put my sneakers on. 하나 둘 셋 get it set to go. Put my sneakers on. 오늘도 보자고. Put them up, put them up. Yeah, yeah. 누가 저 머리 번개 맞은 거 아니냐고요? 네? 왜요? 너무해. 완전 괜찮아. 차분한데 오늘 완전. 차분한데?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상태인데. 맞아요. 제가 오늘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정리해야 되겠어. 누구야? 나 정리할 거야 머리. 저 코 그만 만지라고요? 코 빨개진다고요? 아 코가 이게 코끝이 너무 간지러워요. 이게 약간. 약간 여기 겉에 있잖아요. 콧구멍 말고 겉에가 제가 좀 자주 간지러운 것 같아요. 비염 때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최대한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가 좀 이렇게. 누가 김치 케이크 vs 낫또 케이크. 와우. 저는 김치요. 전 둘 다 싫어해. 아니 하나만 골라봐요. 하나만. 아 둘 다 싫은데? 아. 진짜? 김치 너무 좋아. 김치 케이크와 낫또 케이크. 저는 안 먹을게요.
저는 둘 중에 하나 꼭 골라야 된다면 김치, 무조건 김치. 저는 김치를 매운 거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낫또는 되게 네, 안 먹어요. 진규의 사투리 억양으로 말해. 제가 진솔 언니와 윤진 언니한테 얮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 같이 사는 이상 이게 저희 다 진짜 다 사투리를 써요. 릴리 언니까지도. 릴리 언니까지도 말 중간중간 보면은 진짜 사투리가 꼭 있어요. 이게 네, 저희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투리를 빨리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아, 왜요? 고치지 마요. 저는 사투리 좋단 말이에요. 싫어요. 안녕요. 저 눈썹 없는 것 같다고요? 눈썹 잘 보이는데? 보이세요? 저 눈썹 있는데요. 왜요, 봐요. 약간 사실 눈썹도 염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연해 보이나 봐요. 부산 사투리 진짜 좋아한대요, 저거. 진이 사투리 할 때마다 귀여워서 입꼬리 올라가요. 고치지 마, 유유. 아시겠죠? 언니의 사투리를 좋아하는 애써는 굉장히 많아요. 아, 왜 이렇게. 누가 내 머리 김치색이래. 너무해. 그것도 있었어. 색색이니? 누가 귀신이 진이 머리 흡수했는데. 아, 그거 본 것 같아. 색깔. 좀 진하게 흡수했어요, 제가. 우후. 아니, 누구야? 누가 베이야? 쿨톤 뭐야? 이거 누구야? 어? 베이야? 쿨톤 뭐야? 지금 여기 베이 없거든요? 에? 누구야? 뭐야, 뭐야? 누구야? 아니 누가 100명의 설륜 언니 or 180cm 키의 설륜 언니 하셨는데요. 당연히 180 설륜 언니. 저도 180cm. 100명 있어요. 100명 설륜 언니? 너무 많은데? 아 잠깐 베이 귀신설. 베이 어디 있어? 없는데 베이 어디 있어? 여기. 베이 언니 보이세요 혹시? 누구야 누구야? 어 안녕기비 불러달라고요? 내 파트 내 파트가 잠시만. 아 꼬박이 비의 매직 하우스 왼쪽을 콕 오른쪽을 콕 맘대로 바꿔 머리 모양 무지개 은하수 고양이 풍선 양타스틱 양타스틱 뭐지? 누가 성냥개비래. 아 재미없어. 아 진짜요? 나 재미없어. 진짜? 나 너무 재밌는데. 난 너 왜 이렇게 좋지 이런 드립이. 안녕개비. 어서와 매직하우스. 저요? 왜? 아니 네, 누가 제 파트도 불러달라 그래서요. 아까 규진이가 불러봐요. 맞아요, 제가 불렀어요. 어디였더라? 왼쪽을 콕, 오른쪽을 콕, 맘대로 바꿔 머리 모양. Let's move. 이건가 가사? 무지개, 은하수, 고양이 풍선, 제파바, 냉카스틱, 음지, 김을. 아, 이거였어요. 음지, 김을. 나. Let's move 이건 줄 알았어요. 가사 어디서 나온 거야? Let's move.
잠깐만. 누가 오늘 앙고랑 햄스터 박혔네? 저 햄스터예요? 윤진 언니 햄스터 처음 그때 그 내 생일 때 그 내가 호랑이 그렸는데 누군가가 먼저 햄스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햄스터 하죠. 진짜요? 아니 햄스터 안 돼봤어요. 햄스터는 지우 언니죠. 지우 햄스터 플러스 그 강아지 플러스 토끼 플러스 또 있어? 다람쥐. 아 다람쥐 진짜 많다. 어 휘파람 할 수 있네요. 너무 그냥 보이는 댓글 읽고 있거든요. 맞아요. 둘이 이번에 룸메잖아. 맞아. 풀어줘. 아? 룸메 썰. 룸메 썰? 우리 썰이 딱히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저희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숙소가 너무 조용해서 맞아요. 딱히 할 게 없는데 네, 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숙소 TMI? TMI 뭐가 있을까? 우리 룸메 TMI가 딱히 지금 생각나는 건 없는데 곧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 바뀐 지 한 달 됐나? 한 달? 한 달 조금 남았나? 아무튼 아직 네, 1, 2개월밖에 안 돼서 조금 더 네, 나중에 생기겠죠?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우영우 재밌죠? 저 봐요. 저도요. 저 최근에 혜원 언니의 그 혜원이 추천으로 같이 보게 됐는데 와 너무 재밌어요. 진짜. 엔투더 믹투더 스 라고 할 뻔했네. 똥뚜다 끝뚜다 브라미 똥뚜다 너무 귀여워. 저희 이름을 하면 나는 최투다 윤투다 진 짱투다 규투다 진 진진 맞아 진진. 포니테일을 해줘? 한 번도 한 적 없나? 나 포니테일? 언니야? 어 언니 포니테일 나는 언니 혼자 숙소에서만 한 것만 봤지 약간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그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와 아니 그게 포니테일 아닌가? 저희 그 포토부 그때 저 머리 한 묶음을 이렇게 딱 묶었었는데 포토부 때 그 영상 올라올 때 머리 한 묶음 이렇게 그랬었나? 근데 진짜 없었어요. 포니테일 한 그게 포니테일 궁금하다고요? 지니테일? 언니 똥머리도 보고 싶대요. 언니 가끔 숙소에서 포니테일이랑 똥머리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 언니 머리 묶은 똥머리 하는 거 좋아요. 저 똥머리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지금 한번 변신하고 오실래요? 네. 오케이. 자 똥머리 웃지 마요 여러분 보고 이게 무슨 똥머리냐면서 하지 마세요. 밑으로 똥머리? 맞아. 밑으로는 똥머리가 아니지. 아니야 똥머리야. 이거 위로 해야 이게 근데 지금 밑으로 똥머리 진짜 거의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로 똥머리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머리 진짜 많이 하고 다녀 속서에서. 에이 나중에 언니 위로 묶은 건 꼭 보여줘야 돼요. 자 웃지 마세요 여러분. 두둥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머리 지금? 뒤에 보여줘요.
언니 똥이 되게 이렇게. 언니 똥이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한 손에 착 짠. 이거 똥머리잖아요, 여러분. 그쵸. 왜 다 웃어? 누가 지니 머리에 똥 쌌어? 아 근데 언니 똥 진짜 너무 귀여워. 제가 항상 언니 똥 진짜 너무 귀엽고 작다고 놀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고 소중해 이런 느낌. 누구야? 4급 여주인공 같대요. 아마 감사합니다. 더듬이가 너무 매력적이래요. 누구야? 아니. 더듬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물결.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듬이. 저희 지금 우리 둘 다 더듬이 똑같이 한 거 알죠? 저 이거 더듬이 지금 앞머리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떡해. 앞머리. 잔머리가 이렇게 생겨버렸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앞머리. 앞머리. 주먹밥 같대. 한복 입어야 될 것 같아, 왠지. 와, 근데 진짜 앞머리다. 앞머리 같대. 진짜. 더듬이즈. 더듬즈. 헐. 언니 진짜 앞머리 느낌 신기하다. 다르다. 우와. 진짜 앞머리 자른 것 같아. 그니까. 우와, 신기하다. 여러분, 저 이러고 있을게요. 우와. 앞머리 인지언니 어때요? 약간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나. 하지만 나는 우리 엠믹스 릴런이 앞머리 잘 어울리고 나머지는 뭔가 깐머리가 더 좋아요, 나는. 근데 릴런은 정말 앞머리 너무 풀면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지금 이제 나 지금 적응 안 돼. 누구세요? 약간 이제 다시 돌아왔나? 나로. 앞머리 여러분 어때요? 저도 앞머리 만들고 싶어요. 진짜? 근데 관리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엔스 여러분들이 진짜 저희 얼른 컴백 얘기가 정말 많으시네요. 맞아. 너무해. 누가 앞머리 잡초 같대. 잡초? 어. 아 근데 이 정도 양은 약간 시스루뱅도 약간 시스루보다 더 없는 느낌. 누구야 잡초? 저희 지금 머리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쌍둥이 같대요. 더듬이즈. 와, 앞머리 신기하다. 저 사실 중학교 때 제가 이상하게 자른 거 이후로 지금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시스루뱅을 정말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서 한번 해봤는데 저는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휘파람으로 오오 부를 수 있네요. 어때요? 경찰청철청창은 뭐해? 아 잠깐만. 왜? 진이 머리 감자튀김처럼 보이니까. 아니 잠깐만, 누구야? 감튀요? 아니 아까 누가 더듬이끼리 묶어달라고. 아 진짜 너무해. 나 이런 댓글 너무 재밌어.
진짜 인싸 여러분, 진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댓글 남겨서 너무 너무 웃기다니까. 더듬이가 네 개가 돼. 오케이. 더듬이 네 개. 지윤 또잉. 지윤님 빨머 계속 해줘요. 지우? 지우님? 저는 규진이요. 누가? 수정 부탁드릴게요. 빨리 다시 올리세요. 빠른 수정 부탁드릴게요. 근데 진짜 저희는 정말 닮았다고 생각해보자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약간 저희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연습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딱 거울로 저희 서로 눈을 맞췄어요. 근데 지우 언니가 우리 왜 이렇게 닮았냐? 이러면서 엄청 같은 표정 똑같이 하면서 진짜 웃었었어요. 최근에 진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언니 누가 자꾸 안경을 만들어 보래. 앞머리로. 어? 앞머리로? 안경 만들기 가능? 좀 짧지 어떻게, 않나? 어떻게 만들어요? 안경? 어? 되네. 아니 뭐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상해요. 앞머리 누가 그랬어 나한테. 너 머리 비 맞았냐고 지금. 진이 머리 비 맞은 것 같다고. 근데 약간 빨간색으로 안경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Cause everything is fake, but it ain't fake. 'Cause now it's the time, finally. 맞아요, 여러분. 최근에 어느 이제 치킨집에서 프랜차이즈점에서 민트 초코 소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드셔 먹어봤냐고 댓글이 나왔는데. 저 너무 궁금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나중에 꼭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줘요. 고개를 들어줘. 고개를 들어줘. 빨리 봐요. 지금이에요, 얼굴. 진짜 앞머리가 요즘 왜 이렇게 더 어린 것 같지? 더 어려 보인다 진짜. 상큼해. 어, 야매 취해달래요. 저 요즘에 메뉴 추천을 조금 많이 못했는데 죄송해요. 지금 뭔가 최근에 딱 떠오르는 음식이 막 잘 생각이 안 났어요. 왜냐면 진짜 애써분들이 정말 오늘 같은 날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은 엔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딱 이렇게 저격되게 고를 수 있을까 정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네 열심히 다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매추. 그래서 오늘 야매추 어떤 거 할래요? 네, 저희 같이 정해요. 야식 메뉴 추천 빠질 수 없죠 오늘. 이렇게 브이앱 켰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곱창이랑 막창이랑 이렇게 세트로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곱창 전골을 이렇게 탁 해서 우동 넣어서 탁 먹고 싶어요. 곱창 그 했던 거에 그 볶음밥 곱창 이제 곱창 기름 있잖아요. 뭐 곱창 대창 이런 기름으로 이제 볶음밥 만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부추랑 마늘 김가루, 참기름. 맛있겠다. 닭발. 저 닭발 진짜 좋아해요. 닭발 또. 저 닭발 진짜 태어나서 진짜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맛있었어. 여러분, 곱창 아니면 족발. 족발에 그 막국수. 그래요. 우리 베이 언니가 사랑하는 조합. 맛있겠다. 근데 지금 가로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애써분이 게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게임해야지. 우리는 엔써분들의 댓글을 열심히 맞아요. 보고 있답니다. 맞아요. 진짜 열심히 보고 있어요. 다 읽어. 지켜보고 다 있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어? 떡은 어떤 거 좋아하냐고. 떡? 와, 나 떡 진짜 너무 떡 진짜 너무 좋아. 제가 일단 언니 어떤 떡 좋아해요? 저는요? 바람떡, 절편, 그 다음에 꿀떡, 네. 그 다음에 인절미, 밥알찹쌀떡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호박찰떡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고요. 진짜 저는 솔직히 모든 떡을 다 좋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쑥개떡, 송편, 꿀떡, 가래떡, 절편, 인절미 흑임자도 너무 좋아하고 진짜 찰떡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진짜 그 뭐지? 술떡도 좋아하고 망개떡, 대구꿀떡도 진짜 너무 좋아해요. 다 너무 진짜 다 맛있어. 근데 그저 떡은 진짜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약간 백설기는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백설기가 네. 백설기 빼고는 진짜 정말 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래떡? 너무 좋아. 꿀 찍어 먹는 간, 저는 가래떡 구워 먹는 것보다 후라이팬에 구워서 바삭하게 먹는 것보다 진짜 갓 나온 부드럽고 쫄깃한 게 더 좋아요, 저는. 훨씬. 진짜. 그게 그렇게 간절하게 말할 일이야? 저한테는 떡이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지금 그 떡의 식감과 맛을 상상했거든요. 이렇게 네. 지니 규진이는 애써가 다른 아이돌 깻잎 떼주면 어떨 것 같아? 깻잎 논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깻잎 절대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애써 어디 그냥 다른 아이돌한테 가는 것부터가 안 돼요. 안 돼요. 애초에 만날 일이 있나? 이렇게? 에? 에? 말해봐요, 애써. 왜 만나요? 왜 만나서 같이 고기 먹어요? 헐. 고기야, 게다가. 고기 먹으려고. 고깃집에 깻잎 장아찌가 있잖아요. 그치. 왜 고기를 먹을 일이 있지? 다른. 에? 해명해봐요. 먹어. 절대 못 가. 안 돼요, 앤서. 안 돼요. 무슨 고기 좋아하냐고 하시는데 저는 고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좋아해요. 이렇게 세 가지. 양고기는 많이 잡혀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저 양고기 안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양꼬치 한두 번 먹어본 적 있는데 또 맛있긴 했어요. 고기 무슨 부위 좋아해?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저 오겹살. 아, 저 항정살. 항정살 좋지. 항정살 진짜. 항정살 아, 여러분 항정살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항정살 맛있어. 저 돼지껍데기도 좋아해요. 돼지껍데기 나 너무 좋아해. 돼지껍데기에 콩가루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지, 너무 네. 맛있지. 아, 상상했어. 그 식감과 그 고소한 맛. 그리고 그 기름지고 바삭하고 쫄깃한 그 식감을 상상했어. 너무 맛있겠다. 돼지껍데기 사랑해요. 맞아, 인절이 진짜 식감 좋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막 꼬들꼬들하고. 꼬막 이런 거는요? 약간. 꼬막. 아, 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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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니야? 꼬막도. 꼬막 좋아하는데? 네, 잠깐. 말 잘못했다. 약간. 해삼 말미잘이 말미잘? 나도 말미잘 먹으래요. 아니 잘못 말했어요. 해삼 맛있지. 약간 뭔가 꼬독꼬독 그런 식감 있지 않나요? 맞아. 멍게 이런 거는요? 멍게
멍게도 어 맛있는데 멍게 최애는 아니에요. 개도 맛있죠. 어 저는 그런 거 진짜 다 못 먹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을 것 같아요. 아예.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아 네 저는 제 뭔가 제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해산물은 정말 생선, 새우, 갑각류 이런 거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생선, 새우, 해산물. 네. 어 컬링파이 때 초던춤 기억나네요. 저희 최근에 안 그래도 세 명이서 갑자기 처음 쳐봤거든요? 와 근데 동선은 사실 많이 까먹었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중요한 안무는 다 기억나긴 하더라고요. 맞아.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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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Cutting don't need more press. Climb up, them to me. Walking, blue, do better. See, let me hold you up now. All right, eh, all right, eh, eh. Ha, oh, get, who, um. Ha, oh, get, who, um. Ding, dong. Must be a whip that, Ding, dong. 이때 진짜 눈 진짜, 진짜. 부릅 뜨고 나왔던데. 지금은 그 눈이 없어. 지금은 약간 느낌이 나는데요. 느낌을 잊어버렸어. 밖에서 무슨 애들 소리가 들리는데. 아 밖에 많이 다 들리나 보네. 얘들아 밖에 누구냐.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친구들이요. 연습생님 친구들이 이제 퇴근할 시간이라서 그런가 보다. 감자전 먹고 싶어요. 저 요즘에 감자 약간 감자 되게 이게 갈리는데 약간 완전 갈아서 쫀득하게 파삭 쫀득하게 먹는 그거랑 완전 감자 채로 해가지고 진짜 바삭하게 먹는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선호하시는 그게. 저는 진짜 둘 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감자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구황작물 러버로서 그냥 너무 다 맛있어요. 맛있어. 먹고 싶다. 최근에 감자를 많이 안 먹어서 요즘에 더 생각이 나네요. 저 이제 이거 없앨게요. 더듬이만 가져오실게요.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난 누가 내 머리 소고기 있어. 맞아. 나도 자꾸 그거 보여가지고 아, 이걸 읽어봐라. 그냥 진짜 빨간 색깔 모든 거 다 나오네요. 아 정말. 어 애써 나 감자 같대. 진규 감자. 감자. 아 옛날에 진주는 애가 나한테 감자 같다고 하고 나 아직도 기억나. 진짜 감자 같대. 감자. 감자 귀엽다고 생각해요. 에이. 네, 홍단 감자. 멋쟁이 토마토. 당신이 그린 긴 그림은 당신이 그릴 수 없는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당신이 잘 그린 기린 그림입니다. 아, 나 이거 계속. 이분 댓글 계속 내 눈에 들어와. 아니 그니까 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얘 자꾸 진짜? 어디서 막 읽어가지고 얘가 도대체 뭘 읽는 거지? 이러면서. 아 근데 누가 분당 불감자 진규장. 허 너무 사랑스러운 말들을 봤어. 어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찔러줘. 왼쪽 여기. 아 근데 나 왼쪽 윙크 잘 못하는데. 오른쪽으로 바꿀게요. 오른쪽 오른쪽 윙크하고 왼쪽 볼 찌를게요. 어 되는 것 같아. 오른쪽. 오 대박. 오, 오른쪽 나 된다. 나 돼. 나 되는 것 같아. 양쪽 다 해봐요. 상큼한데. 빨리. 나 되죠 여러분. 나 되는 것 같은데. 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 나 안 보여 지금. 뭐 모니터링 해보고 있어. 안 된다고요? 그럼 다른 쪽 돼요? 이쪽이 더 안 되는데. 아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또 된대. 근데 방금 했던 거 아니고 첫 번째로 했던 건 그나마 되는 것 같아. 한쪽 눈이 소라 눈? 잠깐. 아니 잠깐만 이런 멘트 어디서 다들 갖고 오시는 거지? 건방진 규진이 vs 건빵진 규진이. 건빵. 어, 재미없어요 자꾸. 건빵. 당연히 건빵을 준 규진이겠죠. 그죠? 둘이 개그 코드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진짜 저희 멤버들이랑 다 안 맞아요. 이상해요. 개그 코드가 혼자. 맞아. 저희가 엄청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언니는 이렇게. 아 진짜 웃기네. 이러면서. 아 진짜 웃겨 이러고. 맞아. 아 진짜 웃기네 이러고. 언니가 갑자기 엄청 웃을 때는 이게? 약간 이런 느낌? 웃음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네, 맞아요. 웃음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근데 지금은 정말 서로, 네, 서로 많이 그게 됐죠. 맞아. 네. 뭐야, 갑자기 까먹었어, 할 말을. 서로 그렇게 됐죠. 적응이 됐죠. 제 개그 코드가 궁금하시다고요? 절 웃겨보세요. 어디 한번 웃겨보세요. 웃음 장벽 높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웃음 장벽이 높은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근데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언니가 정말 크게 웃은 적이 정말 많아요. 저희는 정말 안 웃긴데 약간 달라. 아니요. 정말 뭐 아니면 도야. 아예 안 웃긴, 정말 별로 안 웃긴 거에 웃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웃긴 거에 웃는다거나. 그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쉽지 않네 최윤진. 맞아요. 쉽지 않네요. 어려운 여자예요. 참 어려운 여자. 도도한 진이. 어 규진아 언니들이 규진이 사춘기 오면 안 끼워줄 것 같다고 한 거 봤어? 진짜 안 끼워줄 것 같아? 진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 사춘기 오면? 근데 저 사춘기 지났을걸요? 연습생 때 아마 사춘기가 좀 잠깐 있다가 간 것 같은데. 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저 17이에요 고등학생이라고요. 이미 중딩 때 지나갔단 말이죠. 어? 이런 거 재밌겠다. 지니를 웃겨라 컨텐츠. 누가 적으셨어? 언젠간 해볼게. 언젠간. 저 진짜 안 웃을 수 있어요. 이러고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진규 사춘기 세게 오면 안 끼워주고 토우로 저 먼저 갈게요 보내고 갈 것 같았어.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요. 어, 언니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었구나. 귀여워. 아 근데 요즘에는 언니들 잘 알람 맞춰서 일어나던데.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가요 사실.
사춘기 심했냐고요? 약간 네 약간 부모님한테 많이 이렇게 땡깡 부렸던 것 같아요. 어떤 언니 어떤 장르의 영화 좋아해요? 여기 댓글에 저는 있었어. 공포도 좋아하고요, 로맨스도 좋아해요. 저 로코 로맨스 코미디 그리고 판타지 좋아하고 공포는 사실 딱히 막 찾아서 보진 않아요. 그냥 잠깐 영화 리뷰 같은 거 너튜브 영상에 뜨는 거 그건 탑건 봤냐고요? 봤어요. 저는 안 봤어요. 그 봤어요 최근에. 초반은 사실 막 재밌다고 느껴지지 않, 솔직히 약간 지루하다고 느꼈는데 완전 뒤에 후반부에는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진규가 티셔츠 입고 땀 흘리면 공포지. 알참. 근데 그렇게 보이긴 하겠다. 옷에 빨간 게 묻어 있으면. 맞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이 손이 제일 작잖아요. 그러네. 아 근데 진짜 혜원 언니까지 해서 손발 작은 진짜 작은 멤버예요. 나 손 재볼까요? 똑같은 것 같아. 손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이제 뭐야 언니가 더 크잖아. 여기랑 여기가 좀 큰 것 같은데. 그쵸. 약간 언니가 크나? 내가 이쪽이 길어서 그런가? 나 손가락 진짜 짧아요. 나 손가락 진짜 짧거든요. 비슷비슷한 거. 비슷비슷해. 근데 재보니까 손 가락은 언니가 조금 살짝 더 길어.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옹졸하게 보여. 이제 아이씨 카피 했을 때 블라블라 할 때 진짜 진솔한 애가 계속 따따라고 눌렸단 말이에요. 따들 따따. 근데 진짜 유나 선배님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진짜 완전 열심히 하려고. 진짜 시원시원하게 보이고 싶어서. 호두와 라즈베리의 만남이요? 아니 누구야? 되게 신박한 단어다. 호두머리는 진짜 처음 들어보네. 누가 내 머리 호두머리래? 이런? 누구야? 호두 호즈베리즈. 호두마루? 체리마루? 서울말? 잠깐만요. 서울말 하기 전에 누가 진이 머리 안 감아? 저 머리 감았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빛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반딱반딱 거려서 그런가 봐요. 머리 안 그런 거 같아. 머리 안 감았으면 제 머리 이렇게 찰랑찰랑 거려. 오늘 언니 감았어요. 제가 들었어요. 맞지 않은데. 아 초코와 딸기래. 그렇네. 완전 초코와 딸기다 우리. 그렇네. 초코 야. 맞아요. 딱 봐도 더듬이 좀 뽀송하잖아요. 그래요. 누구야?
설말이요? 설말? 어, 약간 사투리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설말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저 잘한다니까요, 아, 여러분. 아니야, 근데 그 설말은 언니가 아니에요. 언니의 그 언니 말이 아니야. 자, 여기서부터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저 설말 네. 잘하는 거 사투리.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설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언니밖에 언니가 아니야. 나 너무 오글거려. 그쵸 그쵸?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표정도 그렇게 해야. 블루베리 스무디? 저 해볼게요. 블루베리 스무디. 예전에 언니가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자기 사투리 쓰면 진짜 말해달라고. 이거 맞냐고. 한때 딱 그런 적 있어요. 저희가 데뷔하기 전이었나? 그때. 그래서 제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억양을 이렇게 알려줬던 기억이 있네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예. 저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너무 느끼해져, 사람이. 아 솔직히 인정 봐봐 인정이라고 하시잖아 블루베리 스무디는 잔데 느끼해질 뿐 할 수 잘하죠 그쵸 잘하죠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좋아요 좋아요 느끼야 돼. 아니야. 살짝. 살짝. 아, 누가 자꾸 내 머리에 참. 나 왜 이런 댓글밖에 안 보이지? 진이 머리 참기름 바른 줄. 이러는 방금, 거예요. 나도 방금 봤어. 참기름. 나 참기름 너무 좋아. 되게 기분 좋아. 너무 아 죄송해요. 진짜 너무 갑자기 아무 말이야 진짜 막 하는데 진짜 너무 꼬소하고 너무 좋아. 들기름 그때 규진이 얘기했는데 들기름 국수? 어 들기름 막국수. 막국수 그래. 제가 한때 진짜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너무 맛있어요. 들기름 막국수 제가 지금 생각해서 또 먹고 싶다. 진짜 여러분 진짜 꼭 해드세요. 이제 이번 여름 이제 꼭 해드세요. 콩국수랑 들기름 막국수 꼭 해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진규쌤의 숙제입니다. 올해 꼭 콩국수와 들기름 막국수 먹기. 아 녹두전도 먹고 싶다. 막 들기름 막국수 하니까 아 옥수수전도 만들어 먹고 싶어요. 조명이 바로 머리에 비쳐서 그걸 알고 있어요. 어! 축가에서 부른 처음부터 너와 나 한 소절씩 불러줄 수 있어요? 자, 제 파트 불러드릴게요. 내 파트는? 지금도 I was thinking about you 잠들기 전 그저 널 생각해 사랑이란 감정 스며들어 점점 이렇게 네 생각나는데 우 이 노래 너무 좋아졌어. 언니 어떤 파트였지? 뭐지? 사랑해 널 후회하지 않을게 너의 이유 다 줄게 처음부터 너와 나인 것처럼 Love you 처음부터 너와 나 진짜 부르면서 정말 되게 기분 좋아지는 이런 감정을 계속 느꼈어요. 축가 부르면서 진짜 괜히 막 행복하고 막 그런 느낌. 이제 되어줘
나의 마음을 알아줘 내 세상에 밝은 별이 되어줘 우리 벌써 한 시간 됐어요? 진짜? 아니야 됐는데? 거의? 헐 와우 시간 빠르다 이렇게 엔서랑 수다 떠는 거 너무 좋다니까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재밌어 규진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오면 현우한테 사인받아? 아니요 사실 제가 해요 진짜 한 시간 됐어? 네! 거의! 잠깐. 나 30분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 내 사진이 왜 사진이랑 시간이 이렇게 훅훅 지나가지? 훅훅 Hey look at the moving eyes 방미 슉슉슉 훅 들어와 내게 좀 더 좋아 Zoom zoom good Get up 꼼쟁이 낙색 충격하고 볼걸 Whoops Pop in it now 갑자기 텐션업 궁금해 미치겠지 Up on the bone Check out Popcorn and zero coat 빠진 거 없지 Come in 발짱일 기가 샜다 터지는 편성 아직까진 디젤 기대의 가능성 벌써 놀라지 마 Countdown 지금 시작해 Sorry, no way out 기다려봐 잠깐 텐션을 더 높여 더 높여내고 커져라 Watch it 발라 원조는 다르다. 원조 이거 발성 자체가 다르다. 이거 톤부터가 다르다. 난 흉내 못 내. 난 안 돼. 역시. 피카츄 성대모사 해달라는데요, 언니? 한번 해볼까요? 피카츄 성대모. 잠깐만.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윤호 언니 잘하겠다. 아 뭐지? 피카피카 이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은 맞지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면 진기부터 와 나 흑역사생인 것 같은데? 피카피카 맞아? 일단 혀가 짧아져야 돼 맞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게요. 아, 피카피카 어렵네. 어, 센데, 이거? 응. 나 할 수 있다. 아찔한데? 피카피카? 와, 오늘 장난 아닌데? 와, 나 오늘 대박인데? 와, 이거. 와 이거 보기 힘든데 와 이거 드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드물지 않아요 와 나 절대 못하겠어 와 아니야 해야지 누가 장규진 탈락이래 분발할게요 했어 그것도 있잖아 피카츄 이거 맞아요. 내가 방금 하려던 게 그거였는데 진짜 대박 피카츄 어? 어 이거 너무 비싼데? 아니야 조금 더 다 애기 스러워야 돼 근데 비슷했어
제도전 가자고요? 누구야? 제도전 가자고요? 누구야? 안 돼요. 할 수 있다고요? 알았어. 용기 내봐. 네, 용기 내볼게요.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부끄러워. 아니야, 규선 너 이잖아. 할게요. 한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진짜. 미가토. 뭐? 미가토 뭐? 어? 네? 방금 내가 내가 잠깐만 이거 내가 혀 길이 조절 잘못했어. 그래서 잠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요. 한 번만. 아 진짜 웃겨. 미가토. 지금... 미가토. 미가토. 이게 뭐야? 피카토가 뭐예요? 진짜 탈락 이유. 다시 할게요. 피카츄. 오 마이 갓. 앤서. 나는 절 다시 못할 것 같아. 아 이거 솔직히. 피카? 이건 내가 더 낫다. 아 이거 설윤 언니 진짜 잘할 것 같아. 피카. 규진이 우리랑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누구야? 규진이 우리랑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삐까또 장규진 탈락 이러는데. 화나. 죄송합니다. 규진아 그래도 진이 웃기 성공이래. 아 그렇네. 잠깐. 아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야, 나 이런 걸로 승리해본 적 처음이야. 저 이런 걸로 승리해본 적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와, 애교는 정말 윤진 언니가 애교는 정말 거리가 멀거든. 맞아요. 이거 흔치 않아요, 여러분. 네. 오늘 들어온 앤서들 진짜 어우, 운 좋다. 엄청난 걸 보셨어요, 지금. 귀신아 괜찮아. 처치도 치고 나쁘지 않았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분발할게요. 나 진규 분발해. 갑자기 팝팝팝팝 나와니까 지금 아 근데 진짜 너무 준도서 있어. 맞아. 근데 이거 진짜 처음에 저 이거 외우느라 진짜 애먹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아 너무 헷갈렸어. 맞아 진짜. 어제 애들이 김밥 천국 가면 규진이는 콩국수 먹는다는데 진짜? 저 진짜 한때 콩국수에 꽂혔었거든요. 아 맞아. 콩국수 국물만 진짜 냅다 드링킹했어요. 맞아요. 난 뭐 먹지? 아 저 요즘에 날씨가 덥잖아요. 근데 냉면이랑 냉우동, 초계국수 이렇게 먹고 싶어요. 이상해요. 아니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진짜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어, 갑자기 돈가스도 먹고 싶네. 대박. 요즘에 말하세요. 아, 언니 돈가스 안 먹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 고치돈은 먹어요. 고치돈 아세요, 여러분? 고구마 치즈 돈가스. 예스, 맛있죠. 고구마 치즈 맛없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고구마 치즈만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에 돈가스? 맛있겠다. 누구야 자꾸 누가 번개를 맞았대. 아닌데. 아, 나 생각보다 안 먹는 거 진짜 많다. 언니 은근히 거 되게 편식하는 거 많다니까요. 오 진짜 편식하는 거 많아. 누가 냉면이랑 밀면 너 밀면 먹어봤어? 먹어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저는 냉면. 저는 밀면. 역시 뭔가 냉면 잘못 먹으면 찔겨서 목에 걸려서 저 그렇긴 해. 근데 저는 그 식감이 좋아요. 얇은 그 가닥에 네, 그게 전 좀 좋아하거든요. 물떡 좋아하네요. 저 진짜 제가 진짜 한 몇 년 전에 엄마랑 4박 5일로 단둘이 부산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 첫 부산 여행이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 좋은 추억이 많아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 모든 음식이 너무 다 맛있었고 돼지국밥
그리고 바다도 예쁘고 거기 뭐 카페도 맛있었고 진짜 그치. 야경도 너무 예쁘고 그치. 거기 시장 그치. 길거리 시장도 갔었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예뻤어요. 그치 그치 역시 진짜 푸드 아 부산 아 부산 자, 어? 부산? 아니 자꾸 놀려 왜요? 내 머리가 밀면 같대. 아니 아니 어디 봐서 밀면이라고 자꾸 놀리시는 거예요? 에? 아 진짜 아 앤서 나 머리 하는 거 진짜 좋아해. 근데 나 안 자꾸 그걸 알아 내가. 근데 알면서도 휘말려. 뭔지 알아? 놀리기. 알지.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니까요. 진짜네? 시간 넘었어 지금. 그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앤서랑 우리 앤믹스랑 같이 소통을 하면은 한 시간 후딱이에요, 그죠? 진짜? 한 시간 그냥 엄청 밥 먹듯이 후딱 가요. 진짜 몇십 분? 뭐 30분? 이 정도 너무 부족해. 나 눈썹 들어간 것 같았어. 잠깐만. 됐다. 죄송해요. 놀랐어. 누구야? 누가 두 시간 가보자고? 두 시간? 아? 그럼 세 시간 하자. 좋죠. 누구 잠깐만. 나 잠깐만 나도 마음의 소리가 아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좋다고 했어. 언젠간 저희 뭐 기록 깨봅시다. 진짜. 저 지금 계속 나중에 먹방 브이앱 해달래요. 해야죠. 우리 다음에 떡 먹방 할까? 떡 좋지. 진짜 좋다. 해야죠. 우리 해야지. 그치. 우리 옛날에 그 말 있지 않았어요? 그러네. 맞아. 떡! 우리 둘이 꼭 하자. 네. 진짜. 꼭 해야 돼. 떡순이여가지고 우리 둘이.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여러분. 네. 아, 약간 이제 저 뭔가 처음 브이앱이랑 이렇게 앤서들이랑 소통할 때 솔직히 아직 좀 많이 낯가림이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슨 얘기 하지? 이러면서 조용히 혼자서 약간 진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뭔가 좀 앤서들이랑 엄청 편해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이같이 변하지 않았나요? 처음보다? 근데 진짜 아, 나 이쪽에 또 눈이 됐다. 머리카락 들어갔어. 죄송해요. 진짜 언니가 친해지면은 정말 이제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밝고 정말 낯가림 정말 심해요. 진짜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요. 저 진짜 저도 원래 옛날에 낯가림 심한 편이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진짜. 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더 밝고 더 극이가 됐어. 맞아. 이제 카메라랑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제 됐다.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맞아. 우리 이제 친해졌어. 악수. 축하드려요. 엔서와 지니 언니예요. 휴대폰이 꺼졌다. 왜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진짜? 이걸로 봐야지. 진짜? 근데 진짜 빠르다. 저는 더 친해지자 우리. 좋아요.
지니야 늘 편하게 돼도 돼. 앤서는 언제나 너 편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스윗. 스윗 앤서. 스윗 앤서. 아. 자, 지금 시각 10시 15분. 지금 앤서는 씻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내일을 위해 잘 준비를 합니다. 잠이 온다. 잠이 옵니다. 레드썬. 잔다. 레드썬. 그래서 이거 못해요. 어떻게? 이거 못해요, 진짜. 내가 좀 못해. 어? 지소래 진짜 잘하는데. 저 못하는 게. 앤서는 지금 졸려요. 눈이 감긴다. 네, 눈이 감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화요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첫, 이번 주에 첫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더 화이팅 하시고 잠 많이 푹 주무셨으면 좋겠고 힘든 일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밥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엠믹스는 우리 앤서들이 그러길 원해. 그러니까 이제 내일을 위해 내일 다시 활기차게 다시 하루를 시작하시려면 이제 슬슬 잠자리를 준비하고 송나라. 네. 송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아 잠깐만 헷갈려. 누가 또 아 진짜 누가 화요일이래. 오늘 화요일이야? 오늘 화요일. 네? 네? 오늘 화요일이야? 네? 잠깐만 다시 봐봐. 잠깐만. 넌 너무 당황해서 개요리 소리 나. 오늘 화요일이야? 잠깐만! 오늘 화요일이야? 에서 쏘리. 아 잠깐만 쏘리. 미안해요. 아니 얼마나 나를 놀렸으면 내가 오늘 화요일이라고 나 무리하는 줄 알았어. 엔소가.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 네, 잠깐만. 첫 내가 이렇게 말한 건 내가 먼저 말했어. 이제 화요일이라고. 화요일 내일이 화요일이라고 내가 먼저 주도했어. 그치만 내가 화요일이라는 걸 보고 깜빡 속아버렸네. 왜 또 몰이를 해? 라고 할 뻔했어.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제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 또 이제 활기차게 준비하셔야죠. 그죠? 그니까 네, 여러분들 잠이 듭니다. 레드썬.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저희도 코 자러 갈 거예요. 아무튼 진짜 이제 오늘 야식은 저희가 추천해드렸어요. 곱창 아니면 족발 막국수 아니면은 콩국수를 먹으면 맛있겠다. 전이랑 감자전. 감자전도 맛있겠고 녹두전도 먹고 싶고 메밀전도 맛있겠고 김치전도 맛있겠고 파전도 맛있겠고. 전 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이제 진짜 가야 돼. 어차피 우리 자주 킬 거니까 브이에. 맞아. 응. 수시로 올게요.
잘자 앤서 안녕 이제 저희 진짜 갈게요 푹 자고 네 내일 깨어나게 일어나시고 안녕 이번 주도 화이팅 화이팅 엠믹스 꿈꿔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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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주 규진이 이제 간다 안녕 잘자요 잘자 바이바이